자, 소감입니다. 화이팅. 아유. 우리 노인의 장기반집과.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아침이 우리 온대내나 다 모여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한 달에 두 번은 정해놓고 예. 아침 식사를 같이 합니다. 아. 매일은 좀 힘들고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두 번 정도 우리가 아침 식사부터 같이 예, 예. 아침을 같이 하자. 예. 그러면 우리가, 이거 뭐 가족인 게 뭐지 그냥? 예. 뭐 항상 만났고 매일 이렇게. 근데 혹시 이거 저 우리 온대나나 막 반찬 신경 쓴 거 아니까 아침부터 고기도 줘. 예. 오늘은 고기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그래도 맛은 있습니다. 예, 아니 막 맛 좋게 보이면 신경 씨. 그 회장님은 초반 아직 전이과. 예. 네, 지금 먹으려고요. 네, 우리도 조금 춥죠? 예, 우리 같이 하려고 준비 다 했습니다. 아, 여기 이제. 노래도 부르고 노래도 부르고 웃음도 하고 말도 갖고 30명 정도 되니까니 네. 진사랑 아이스크림 30개 사올라. 좋습니다. 빨리 나 잘 붙이다 얘. 네, 준비 시작.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매주 그 이것 때문에 좀 압박감이 와요 좀. 어떤 거예요? 퀴즈 준비를 또 했답니다. 또 퀴즈예요? 응. 아 오늘도 어떤 퀴즈일지. 물론 내가 유리하겠지만. 우리 세와 인류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명소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씩 출제를 할 건데요. 여기서 총점으로 지는 MC는 마지막 장소에서 마을회관까지 걸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마지막 장소에서 마을회관까지 거리는
어느 만이나 되면서 많이 뭡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안 가봐서. 아, 네. 복불복이네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아.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지금 와 계신 곳은 세화일리 포제단인데요. 마을제를 지내는 곳이죠. 여기에는 전설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객관식 문제입니다. 전설부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설. 약 200여 년 전, 서기 1790년. 어이구, 어이구. 이 마을 서동네에 현득원 훈장이라고 살아계셨습니다. 이 훈장이 매일 아침 문 밖에 나오면 동북방에 약 200m 되는 거리에, 이곳이죠, 이곳. 백발 노인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겨 여긴 현득원 훈장님은 하루는 여기로 와서, 이 동상으로 와서 백발 노인에게 묻기를, 귀신이요, 살아있는 사람이요. 백발 노인이 나는 귀신이요 라고 대답하자 현 훈장은 그를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오, 귀신을요?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귀신은, 백발 노인은 이것과 이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서 현 훈장님은 매일 손수 그 음식을 백발 노인에게 대접한 게 이 마을 제의 유래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까? 네, 두 가지입니다. 객관식 보기 드리겠습니다. 백발 노인, 즉 귀신에게 현득원 훈장님이 대접한 이것은 1번 상회떡과 막걸리, 2번 달걀과 소주, 3번 돼지고기와 몸국. 삑! 아, 끝까지 들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4번 담배와 커피. 아, 담배와 커피 이거 되게 좋아하셨어. 1790년입니다. 아, 그때 믹스커피가 없었네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예. 자, 하나 둘 셋! 자, 송대리님, 달걀과 소주. 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일단 소주를, 술을 일단 좋아하셨을 것 같고, 제일 뭔가 그 손님이 갑자기 오셨을 때 대접하기 가장 편하잖아요. 그 후라이로? 네, 후라이로. 케찹 뿌려. 아, 케찹 없구나 그때 당시. 아니 이건 있어. 소금 딱 쳐가지고. 제주도 굿할 때 있잖아. 네. 꼭 그 계란을, 삶은 계란을 올리긴 해. 아, 우리 그 제주 제사상에 보면 꼭 빠지지 말아야 할 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상어떡입니다. 오메기떡 아닙니까? 오메기떡. 오메기떡 같은 거라. 오메기떡은 상에 올리지도 않아요. 아, 기과? 최근에나 요즘 좀 유행하니까. 아, 자, 요즘 트렌드는 상해떡과 막걸리. 막걸리.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달걀과 소주! 그때 그 소주는 이해되는데 달걀에 소주, 상해떡도 이신데. 그거는 그 귀신 우리 저 당신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입맛. 아마 그게 제일 깨끗해서 그걸 좋아했던 거 같아요. 귀신인데 마을을 수호하러 왔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분을 이제 모신 거예요. 그 200m 후방으로. 거기가 이제 본향입니다. 그 본향에는 우리 그 동네 여자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가는데 그때는 이제 돼지고기는 일체 안 하고. 안 하고. 저도 어릴 때 어머니께서 당일 갔다 오면은 꼭 삶은 계란을 하나 딱 주면서 먹으라고 그럽니다. 이거 먹어야 그 조상님들이 그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자, 이번에 온 곳은 세화일리 마을의 대표 동산인 상뒤 동산에 오셨습니다. 상뒤. 문제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대리가 부사장을 1대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아, 이곳은 울창한 나무로 방풍이 잘 되어 온화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주민들이 모여 이것을 하였습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객관식입니다. 아, 캠핑? 1번 마을 회의를 하였다. 2번 돼지나 소를 출염하였다. 3번 추위나 더위를 피했다. 4번 마을제를 지냈다. 자, 준비되셨죠? 예. 자,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자, 송대리 추위나 더위를 피했다. 방풍이 잘 되니까요. 왜 집에 있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시원하고.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말이 안 돼, 앞뒤가. 아무튼 이 좀 마을을 딱 둘러보면서 여기가 네. 한눈에 마을이 보여. 네. 이 경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마을에 대한 회의를 좀 나누고 마을의 정사를 좀 이 알아보는 그런 장소로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름 일리 있네. 그럼 마을회관의 역할을 했다. 마을회관에 그렇죠. 마을이 다 보이잖아 여기서 딱 보면. 자,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시원해요. 여기 시원합니다. 1번 마을회의를 했다. 저 노인 회장님이 이 장소에서 회의한 경험이 네. 있습니까? 어릴 때 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여기서 회의하는 걸 봤습니다. 이제 불악 회의뿐이 아니고 경조사 경조사가 있을 때는 불악민들이 전부 여기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우리 불악 전체가 이럴 때는 항상 여기서 모여서 보죠. 그민 마을에서 회의하면서 다 모여줍서 하면 이래들 아랑도 다 오시고 하면 딱 장도로 봐서는 저 위로 누구 회장님이 상 고라 싶다 예. 예, 예. 그냥 육성으로 큰 소리로 해서 이거 다. 아, 이디서? 예, 네, 여기서 그냥. 아기 마을 다 보이나니? 예, 구범하기를 맞잖아. 뭐 합사, 이 옷집합 합사. 자, 누기네 집 영장은 5일장으로 나수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다 보이고잖아. 예. 그때 이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저 도기야망은 이저 괴기 지금 막 설망 없어. 그렇지. 경연했던 없지다. 진짜 맞지. 예, 여기가 그러면 그때 마이크가 없어. 다목적 네. 동상인 네. 이분아.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그 우리 소감수다. 네. 노래해야 되나 소감수다. 예.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세화일리 여러분! 오늘 저녁이 7시에 MBC 방송국에서 노래어제 논한 소감수다 촬영함 시는 7시 거정 노인대관으로 모여줍세! 제기 없어! 자, 다음 장소로 지금 이동했는데요. 현재 점수는 1대1로 동점입니다. 마지막 장소고요. 동점일 경우에도 두 분 같이 걸어오십니다. 뭐 서로 물귀신이 돼서 같이 걸어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승부가 결정되길 바랍니다. 지금 오신 곳은 관을 짰다 그래서 관찬동산입니다. 관찬동산. 아, 괜찮다 해서 네. 관찬이야. 관찬동산. 관찬이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예전 이것이 창궐했을 때 이 주변에 환자를 격리 수용했다가 아, 뭔지 알겠다. 죽으면 이 동산에서 관을 짰다 해서 여기의 이름이 관찬동산입니다. 자, 창궐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 사스.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다고요? 자, 2번 장티푸스. 아, 그럴 수 있죠. 3번 대상포진. 말라리아. 말라리아. 4번 콜레라. 5번 메르스. 몇 년도입니까 그때? 200년 전에. 그거 200년 좀 전? 알아보겠습니다. 예. 아, 아무튼 오케이. 자, 정답, 결정하셨습니까? 정답 결정하셨어요? 네. 뭡니까? 자, 뭡니까? 정답 뭐라고 하셨어요? 자, 하나, 둘, 셋. 4번이 뭐죠? 콜레라. 바꾸자. 콜레라. 둘 다 맞아도 걸어옵니다. 동점이 되면. 어차피. 아, 그래요? 지금 상태는 둘 다 걸어오는 겁니다. 맞든 틀리든. 가위바위보로 하시죠, 그러면. 가위바위보로. 가위바위보. 또 4번. 4번? 네. 3번 뭐라고요? 말라리아. 말라리아. 그럴 수 있죠. 2번. 장티푸스. 장티푸스 있을 수 있죠. 정답. 물이 오염됐었으면 장티푸스 걸릴 수 있어요. 4번 콜레라!
좀 말해서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했다 해. 예, 우리 조상들은 이적 위생에 아주 철두철미한 그런 저 흔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저 옛날은 병원이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식이 10개라면 다섯 놈 살리는 게 아마 잘 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돌아가셨는데 철저하게 격리시켜서 여기서 관을 만들어 가지고 입관을 했습니다. 아예? 예, 집에 가서 그 저 위생에 불리하게 하지 않고 그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그 영리합니까? 야, 거의 뭐 콜레라가 그땐 아주 역병 사전이었구나. 그렇지. 저 장지 가는 것도 보면 딱 장지 가는 것도 경례. 장지에 가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아. 들어갔네 아무데나 들어가지 못 들어가게. 못 들어가. 야, 그런 것까지. 예, 그런 걸 보면은 가지고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그 위생에 철저했는가를 우리가 지금 이거 본받아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없었던 거고. 그렇죠. 예. 아이고. 오늘 많은 거 배웠습니다. 승구는 이제 얘기도 잘 들었고 승구는 이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지금 또 마을에 또 콩국수가 또 시원하게 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 하는데 우리 부사장님 좀 콩국수 떨어지기 전에 돌아옵소 해. 네, 살도 좀 빼시고 해. 기어 기어. 예. 하영 먹으러 한다. 예. 제기 좀 없어 해. 나 그 시간에 못 가거니 낮직시까지인데 다 먹으러 해. 부사장님까지 두 분은 먹겠수다 해. 예. 근데 패자는 말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날씨도 덥고 하니까 이분만 떨어뜨려가지고 천천히 오락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문제라서 이번에 좀 같이 동행해서 가는 걸로 떨어뜨리지 말고. 아, 오늘 그러면 이제 우리 저 삼촌 마음도 또 들려드려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 삼촌하고 내가 걸어가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제가 이제 또 마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듣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 역시 이심 좋은 마을 세화일리 최고입니다. 자 이제 갑자기 웃음기가 사라지셨는데요. 아, 이제 또 웃음기 돌아오셨어요. 예, 네, 가면 빨리 콩국수 드시죠. 일로 가야, 일로 가야 되고. 야, 이제 이 동산 오르는지는 많이 힘듭니다. 한 어느 정도? 한 15분 걸어야 될 걸. 15분 정도. 걷지 마시고. 운동화는 지금 갖지 마시고. 그것도 발음도 살살하게 그거 그냥 좋다. 좀더 조금 흘려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분장에도 너무 만들고 계시네. 이거 뭐? 빵 만들었습니다. 그럼 조백이 거 이거? 술떡. 빵 막걸리 빵 먹었어요. 막걸리 빵. 상해떡. 예. 상해떡. 사고. 상해떡 뭔지 아냐? 술떡을 해서 여기는 상해떡이라고 해요. 예. 이게 또 비율이 주게. 예, 비율 있잖아, 과. 예. 막걸리 마랑 또 뭐? 우유. 우유? 아, 우유까지. 아, 우유도 넣습니까? 이야. 부드럽겠다. 옛날에도 김이 저 우유 나사실까? 옛날엔 물. 아, 옛날 물 넣고 요즘은 그래도 상기가 우유가 좀 흔하니까 우유. 그럼 이거 만들기는 막 어렵진 않겠다. 네. 밀가루에 물 대신에 우유 넣고 갱 네. 막걸리 저 막걸리 생 넣고 한 통 갱 소금에 가, 저 설탕에 간 넣으면 그러면 끝. 야, 이거 혹시 만들기 쉽지 않으냐? 이거 계란 상 못 해야. 아침에 만들면 너댈 시간은 따뜻한 데서 올라와야 돼. 아, 붓거사. 예, 붓거사 하고 우로 마셔서 못 먹을 발효를 발효 시켜. 옛날엔 물랑이네 반죽했지만은 요새는 이거 우유랑 반죽했디다. 예. 우유하고 막걸리 넣고. 어, 그런 더 맛 좋거니 영양가도 좋고. 저는 일 넣는 게 쉬움죽에 옛날답잖아요. 근데 어떤 오늘 잘 된 거 담수가? 잘 된 수다게 고맙수다. 근데 삼촌은 어떤 떡을 영양 뜯어 먹지 않은 요걸 토단왕 이 손에서 뭉장뭉작 갱이치로 막 대견왕 지떼기 대견정 꽝꽝해져 가면 그땐 입으로. 맛있어. 여 지금 금귤밭이지? 금귤도 뭐지만 원래는
일본어로 긴깡. 긴깡. 금감을 예, 예. 한자로 금감이 중국에서 일본 가서 금감을 일본식 발음으로 하다 보니까 긴깡이 됐다. 아, 금감. 원래 소비자들한테 긴깡으로 알려진 거고 우리는 이제 금귤로 이렇게. 예. 좀 이거 한 몇 평이나 재배되는 것과? 이거 한 1,000평 재배. 1,000평? 예, 1,000평. 아, 이거 어디 강 저 세월일리가 난 저 낑깡밭 1,000평이 들으면 누가 믿을 것과 집이 혼두개나 씹는 걸. 이거 경쟁력은 이수가. 이거 친환경은. 친환경? 친환경. 아, 그럼 특별하네. 친환경으로. 예. 친환경 특별한 것 같죠. 우리 지금 세월이 이장님하고 지금 저하고만 지금 친환경에서 지금 뭐를 해보면 친환경으로 금귤 나도 지금 1,000평을 하고 있고 우리 이장님도 1,000평을 하고 있는데. 하이, 예. 친환경이 힘들긴 한데 그 금액은 좀 좋다. 예. 전국에 친환경 농사하는 분이 5명 있는데 5명 중에 4명이 우리 동네에 있어요. 우와, 금귤이? 우리 마을에 낑깡 친환경. 금귤은 예. 특히나 이제 껍질째 먹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귤도 농약 친 것보다는 농약 안 치는 그러니까. 게 좋고 그러니까. 아, 더군다나 껍질로 먹는 건데 아, 농약을 안 친다? 농약을 전혀 안 치고 건강에 좋은 거 그러니까 우리 소감수다에서 선물을 줘야 되게 아주 마땅하지 선물 받으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예. 충분합니다. 예. 괜하니 우리가 준비한 뽑기가 있습니다. 꽝으신 뽑기. 꽝이. 꽝이 어서 우리 뽑기. 여기 있습니다. 짜자잔. 네. 꽝이 없는 판 게임. 네. 아이가. 아이가 이거 두 개 토다. 야. 어? 어? 가끔 나오는 거. 어? 가끔 나오는 거. 신청. 청아. 14위 중에 12위 몸빼 축하드립니다. 몸빼 바지. 몸빼 바지. 청아. 몸미카 삼촌 걸어줬어요. 어? 바다? 바다. 바다. 어, 축하드립니다. 바다. 바다. 14위 중에 11위. 아이고. 몸빼 그때, 축하드립니다. 아, 왜 일단 11위 12위 4분만 그냥 약속을 했구나 약속을 했어. 너무 세팅된 거 아니야? 막 사진 찍는 사람도 있고. 아, 뭐 약간 수상해, 좀 수상해. 뭔가 좀 가봐야겠습니다. 어, 인터뷰를 해봐야 돼. 네. 뭔가 있어. 어, 뭔가 있어. 삼촌, 그 뭐 하나 물어보게 하시. 아, 이제 오늘 혹시 이 청소 처음 나올 때가? 나. 예. 그게 나한테 많은 거야. 옷이 너무 곱다킨 거 아닌가? 이거 아 원래 이거 입어내 있는 거야. 입어내 있는 건데 어떻게 그 보문 것도 없이 맨날 일, 맨날 청소년 때 너무. 아니 맨날 청소. 아니 어제 보라 입은. 아니야. 여 준비 다 해놓은 일부러 우리 온 데다 난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까. 그거 아니야 이게. 자 맨날 청소해요. 아니 왜 청소할 때도 있고 이게. 헌데레 두 번. 헌데레 두 번 이게. 헌데레 두 번. 아 이것도 헌데레 두 번. 근데 막 어색해 보이면서다 막. 아니. 얼굴도 막 허영한 게 카지도 안 했고. 삼촌은. 옷에 땀도 하나도 안 나고. 땀도 하나도 안 나고. 나는 땀 안 나게 해주게. 아. 장난 말로 한 거 그게 우리 예, 예. 삼촌들이 우산에 근데 우리 저 와시는 여기 사진 한 번을 영 찍기로 그래 그렇지 이런 이런 한 번요 자 우리 그럼 화이팅 한번 하기 세화 일리 노인 자원봉사회 화이팅 아이고 소감수다 소감수다 부녀회장님이 어디? 네네. 아 여기 아 여기 없어요. 아 여기 가만있어 봐. 이제 어떻게 차부에 들렀더니 다 모인 때가? 원래 저희가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승강대에 좀 지저분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희 회원들이랑 다 같이 해가지고 박효민, 자 오늘 본안에 네. 마을의 그 중심 지역은 우리 저 노인회에서 청소들 하고 네. 그다음에 풀 깎기 이런 건 청년에서 하고 네. 또 요 저 대합실 청소나 이런 거는 분회에서 하고 꽃밭도 저희가 하고 꽃밭도 아 그냥 요지 네. 아 이거 아 분회 회원이 난 네. 아까 꽃인 줄 알아봤어 이게 예예 다 꽃인 줄 알아 다 꽃입니다 아, 꽃들이 예, 예. 꽃을 심으셨네요 예예 예. 여기 가태봉에 그 산책로가 있는데 네. 우리 마을 동호회가 구성돼서 네. 정기적으로 이제 청소를 다 합니다. 아 그럼 여기 분들이 아, 동호회 분들일까? 네, 동호회 무슨... 분들이 그 산책로 세화 1, 2 동호회? 우리 마을의 동호회. 마을 동호회? 예, 예. 이름도 없고 그냥 마을 동호회? 가세오름 동호회. 아, 가세오름 동호회. 예. 그러면 이디가 가세오름입니까? 예, 예. 가세오름이면 이, 저 우리 가세 얘기하는 것과? 예, 가세 모양 같다 해서 오름이. 경로당국이 최고 많은 것답다. 어, 최고 많고 예. 이 들어오는데 거, 예. 건물이 예. 잘도 좋아라 이 좋을 수밖에 없지. 아, 최첨단 건물에 이리 막 아장 밥을 혼 300명도 넘게 동시에 먹어지는 시설이 딱 가지고. 아, 그것도 거고에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이리서 줍디다. 집에서 밥해 먹을 저를 위해서 다 이리서 줘다. 어떻게 우리 이사옥아 이거 방송 나가라면 아이고, 아이고 맞다 아이고 그 노인네들 곧지 말래니시 어. 또 이사들 이래 오크냐 촬영 때문에 밥 세 번 얻어 먹었으나 그것만. 아, 그것만. 예. 자, 그렇게 우리 고향을 지키면서 넉넉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세화 1, 2 여러분들 이제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참고번호 예. 1번 흙의 살기라 불러주실 강광철 아버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고향을 아슬아슬했죠? 예? 예 아니다 삼촌. 지금 이거 털 때가 아니었다 지금 삼촌 위기가 여섯 번이나 여섯 번 들르는 거다 매번 말령 내려놨어다 예 나같이 잘 부르는 사람 땡해 불면 아 난리 나지 안 그래? 형님 내가 잘못했었다 아까 그냥 허게 내불걸 저 원래 취미가 있다는 뭐 낚시 예, 잘 했다는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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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언제까지 낚시해놨어? 한 3년 전 아 요즘엔 안 오고 요즘은 이제 다리가 아파 아 낚시를 발로 입대가 낚시를 이걸로 해요? 아 왜냐면 아니, 낚시 가는 게 아자 애들한테 다리 뽀삽은 아니 아단자 의자에 안 죽게 낚시 오는 사람들 오래 왔는 의자가 아니고 예 그 한창 된 고기 낚강하니 그걸로 뭐 있을까? 돔 낚강하니 어랭이 어랭이 낚 어랭이 낚다가 집에서 우리 와이프가 어랭이를 엄청 좋아해 아 나는 덜 먹어 집사람 집사람 사 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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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안 왔어요. 어링이 잡아단 그거 썰어 각시 핵맥이지. 그게 어링이 잡은 건 각시 주고 도움 잡음이 나먹고. 아. 자 우리 지금은 초등학생 이거. 강광철 아버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가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우리 한순일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머니 노래합니다.
아까 앞이 실은 혹은 틀렸으니 이어른 예 심어있단 아니 세경불이단 몰라 세경불 딱 그때만 놓쳤거든. 아 오늘 소망이랬죠. 아니 댄디야 아니 마이크 잡아봐. 노래를 야 잘 내면 수다게 그럼 둘인데도 랭콜 잘 못해면 난 잘합니다 잘입니까? 예 아이 땡건 게 아니라 막 고맙소 그 연세에 그 연세에 목소리도 잘 나오고 박자도 착착 맞추고 예. 어머니는 몇 남매 득대가 몇 남매? 육남 다 이 사람 수가? 큰아들은 나양 살고 조은아들은 부산서 저 의사 병원에요? 조은아들은 의사 무슨 아니 병원 원장이래 원장이래 원장 그럼 무슨 병원? 저 무신 꽂히는 의사 나 무신 특례지 크라 무신 이거 아이고 아이고 무신가 이래나마는 아이고 허리 굳히는 일 아니고 이비인후과 수술하는 원장 아 병원도 수술하는 병원 아 수술하는 데 아 눈 코 똥망 어디 허리 오고 우뚝지 오고 빼 개나 아 이제 알아지켜 개나 삼촌 이게 아. 과착하지 아니고 우리 아들이 주로 빼를 고쳐 빼 아, 수술 수술 허리 빼 둑집 빼 혹시 무릎 빼 이런 데 호꿈에 입 조합하는 그런 수술도 됩니까? 형 가자 이걸 요디만 호꿈만 요만이만 예 주워보라 예.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죽은 아들만 자랑인 갑을 건 또 나머지 건 저 아들, 똘,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들 이거 나중에 다 볼 거나 홍보니다 그냥 인사 없어 인사 홍보니 아이고 야네들아 나 이 텔레비 나와니 서마을 선생님 불렀죠 니네들 잘 보라 이 애착해 홍보해주고 그리고 어머니가 네. 하고 싶은 얘기 이렇게 살아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아이고 저 그 어망 생각하지 마라 건강하게 니네들 잘 살라 아. 기자 기자 개고재고 노미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말라 기자 아 되구나 조경보검 조경싸고 우리 어머니 아주 유쾌하고 즐겁고 고맙습니다 박수 주세요 박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저 아까 노래할 때 부지열에 세 명이 나왔는데 네. 이제 노래 자랑할 때 쫓아나와 춤춘 거냐 부지로 치고 10만 원 부지한 거라 아, 더 된 거라 더 된 나중에 잘 갚읍서야 네. 요즘 저 아이들 보래 어디 댕겨뺐나 뭐 버스 탄 애기 돌레 맞습니다 손지 애기 돌레 손지 예 손지 돌려사 어디서 사람 줄까 손지 시에 맞습니다 그럼 시에 굳이 애기 반주에 감입과 예 아아 버스 탄 그것도 버스 탄 감수다 그냥 아들 손지 똘 손지 아들 손지 똘 손지 아들 손지 맞습니다 아들 손지 그냥 그니 며느리 일러리 가보나 하네 예 아이고 어린이집 근데 무사가 나가 시켰을까 봐서 나한테 무사 막 갑자기 왜 나한테 무사 그러면 막 용신 나십대 다 고라 봐봐 어 아니 너가 고라 봐 나가 이어몽 흉내내 보러 가라 아 개미 저 손지들 보내 예, 버스 타 예, 버스 타 버스 타 운전 못 해보란 맛이 아들 손지가 손 아들 손지 마심 아들 손 근데 무사 그쪽 용심을 내면 며느리 일년에 가보란 무사 일년에 가보란 걔는 나가면서 며느리 일본에 수가 근데 예. 옛날부터 어른들이 애기 볼차 밭에 갈차 하면 밭에 가겠는데 애기 보는 게 그냥 힘든디 어디라도 돌리는 건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시게 아, 몇 개 호나 두 개 두 개 맞습니다 두 개 걔는 용돈도 하면 탐실 때 두 개 예. 네. 맞았습니까? 맞아 또. 근데 애기 주워 사줘. 근데 사실 이 아까운 손질을 또 노미 손에 키우느니 어멍이 또 예. 시간이 되고 체력이 예. 되면 손질은 아까운 맛. 근데 여기서 버스 타면 시에까지 가는 건 좀 그렇다. 근데서 사람 쓰게. 그러면
그럼 이디왕 좀만 잤다고 또 다음 날 갈까 이거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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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계란 인서 자지 마라. 그니 삽서 그니 자. 왔다 갔다 그 무슨 상관이라 이게 마을은 좋고 떠나기 싫고 손짐 보고 싶은 한 천약의 왕 농자 땅만 가더라도 손짐 보러 가. 왔다 갔다 하면 두 시간 할 거 하게. 그나 힘들 겨우 어, 힘들어 게. 아니면 개인 기사를 하나 더. 아니면 운전 운전을 배워. 운전 못 배워. 경운기라도 이제. 개민 나가. 민수를 붙여준다. 이분이 운전해. 예. 김대장 붙여줍사. 야. 호루에 왔다 갔다 하면 2만 원. 예. 내일부터 달라고 딱 연습해보게 야. 길을 가도 2만 원 나오게. 근데 이 어른이 좋은 게 애기들이 안 잠이 저걸로 재워. 한일 조금 자. 영행 애기를 몇 개 질른 줄 알았지. 어쨌든 저 그 아이들. 사랑하는 아이들의 또 우리 손자 보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네. 우리 저 아이들에게 할머니 한 말씀 해주세요. 지우야 지우라 잘 크고 공부도 열심히 하라. 예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할머니가 잘 키워주니까 훌륭한 재로 자라길 바라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그리고 화내지 마라. 다음은요 좀 특별한 순서로 말태우리 이거 말태우리 옛날에 몰크서당 밭도 갈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우리 맹이 어멍이 해주겠. 맹이 특별 출연 맹이 어멍을 소개합니다. 맹이 어멍 없어 이래. 맹이 어멍이 나오십니다. 아이고 나 해지카이가 온 틈내. 아이고 소감스다 이리 이리 올라 없어. 아이고 올라와가지고 아이고 나 동물어 밥하네. 아이고 아까 저 부산 어멍네 100원에 그대 아들 100원에 강. 나 동물음이라도 꿈명어도 네. 해주지. 아이고 보디딜 하시면 나가 그대가 헐 부산 사람으로는 가지도 못하고 저대 아들 병원에 가면 이걸 해보컬 이거 저 병원에 자 조건 아들 캐내세요 이걸 캐내 어머니 몰태우리 옛날 몰키와 나수가 몰태우리는 소리 몰태우리 안 키워놔 근데 어떻게 이거 네 소리 배웠대가 몰태우리 소리 누구한테 배웠대가 난양으로 생각 난양으로 기자 난양으로 걸어내기는 작곡해 자 해보자 자 그러면 몰영 몰때 하는 네. 노래 네. 자 하이. 우리 맹이 어멍이 만든 거라 작곡으로 잘 들어 하이 헤어질 건가 몰룩당해 제목은 헤어질 건가 몰룩당해 서활이 상제는냐 자갈 마시고 지름 자갈이라 저 델티 말티 기자 저 밥 벌려 먹고다 한번 밥 벌리는 소리로 밭을 볼려 살까 이거 어라라라라라라 아이다 어라라라라라 아랴랴 아랴랴 그건 너무 크다 끝났습니다. 머리 옆에서 밭 이걸 이걸 이제 밭 고란왕 가랑 씨 뿌령 이걸 덮고 살아나네. 볼러네. 벌려서 씨가 나. 그럼 이제 말들이 그냥 하면 막 잘 안 하는. 어라. 우리 어머니가 이게 이건 우리가 모르는 소리인데. 야 어머니 이거 잘 했다. 이거 어디 녹음 시켜놨다. 녹음 시켜놨어요. 핸드폰에라도 꼭 녹음시켜놨어요. 예, 예, 예. 건강하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어머니한테도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박수. 맹이 어머. 어디 저 미국도 갔다 왔던 없지다. 그건 누가 걸었냐? 아이고 우리 올 때면 다 조사인 나와 주니 우리가 다 조사인 와 함수. 그것도 혼두 군데도 아니고 여덟 군데나. 미국 어디 언제 갔다 왔대? 한 20년 전이. 어디 가는지 기억 남수가. 저 미국 카나다. 미국에 카나다. 있는 카나다. 카나다도 가고 가고. 북극 하와이도 간 거. 아 북극 하와이도 간 거. 다
또 어디 또 어디 기억나는 거 부고가와이 그 미국 옆이 북극이 부고가와이가 하고 밑에 캐나다하고 또 어디 또 가나네 가나네 어딘지는 모르니 막 시끄댕기로만 8일 동안은 자 요지도 헌부락가 하면 여기가 진가 허당금에 그거 헌부락가 말고 그것도 제주도로 헌부락가 견디무시고 들어갔는데 나 이제 무슨 말 걸어서 저 체험 들어갈 때 세멘트 짐 세멘트 큰 건물인데 밤인데 나는 왈랑 와 알롱달롱 불이 알롱달롱 들어간 분은 아침 모른디라 아침 모른디라 아이고 이것들이 막 핫도그 가지러 핫도그 막 윷물고 막 가지러 외국 사람 걸 막 노래 부르는 듯이 앵두도 노래하는 듯이나 100원짜리 하나 통 100원짜리 도로로로로로로 젊으시는 그때 걔도 갔다 온 줄 이제 가려내지 못해. 아이고 아이고. 야, 그 잘 냈어. 예, 어머니한테 건강하고 노래도 자주 불러 예, 멋져야. 예. 고맙습니다. 박수 야. 주세요. 아이고 고만. 그 밤도 너를 찾는 이 밤도 너를 찾는 어제도. 아들 다섯에 네. 똘 요소식과 네. 아이고 고생했수다 그거 다 키우전에는 그 아들하고 똘들 이름 한 번씩 불렀죠 16명 죽어 시작 김민자 큰똘 김민자 민자 그 다음 큰똘 60솔 그 다음 큰아들 58세 큰아들은 58세 큰아들 김승원 안 둘째는 김승표 56세 예. 김승민 세 번째 따들 54세 아버지가 2년에 한 번씩 정확하게 딱딱딱 2년은 자 지금까지 2년에 한 번 그럼 다섯 번째 딸 둘째 딸 둘째 딸 52세 53세 아우 연년생 나왔습니다. 드디어 연년생이 나왔습니다. 다음 그다음 넷째 아들 52세 쌍연년생 다음 그다음 몰라 아예 모르겠는 말도 못하고 땡 어제도 막가들 36 장기 안 갔어 장기 아직 안 갔대 36살 막둥이 아주 장기하가 아. 아이고 이거 보라사이가다가 눈을 고물 건데 이거 예. 30 막착한 아들 이름 뭐 김승훈인데 김승훈 예. 복급이 300만 원 아 복급도 지금 300만 원 넘게 다른데 이거 승훈이 장가가라 빨리 크게 오르지 10품에서 팀장인데 11년매 중에 다 폴고 호나 막둥이 남았어 10품에서 팀장이고 월급도 완전 하향타고 장계 보내드는 연락 줍소! 박수! 박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보고 왔는데 지나갈 때 어디 흔들어 서산 넘어가는 점점 떠가는 줄 몰라 까지를 말아라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에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처럼 더 가는 줄 몰라 세월
이번에는 우리 네. 특별 무대. 특별 무대. 농사일 할 때 부르는 소리. 아. 이번엔 검질 매는 소리 보다요. 검질 매는 밥 먹여야 들어나오라. 주루커멍 일레시 일레시 영 어허야 올 시고 타는 가슴 요 놈이 봄바람아 그러지 고맙습니다. 그리운 이유 그리운 이유 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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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땡을 보내시네. 잘 넘어갔어. 네, 넘어갔어. 네. 딩동댕이 수다기 우리 저 이런 방송에서 노래 연결 처음일 거야. 이런 데 처음. 아 이제 올라온 것도 방송 이거 보고 이런 데 올라온 게 처음. 아 생전 처음. 잘 됐어. 박수. 예. 저 네. 우리 예, 자녀분들 잘 보시고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마을 아끼고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에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서울에 있는 우리 그 마을 향후에서 매년 천만 원이라는 기금을 장학금으로 이렇게 우리 마을 후손들을 위해서 많이 기부를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마을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진짜 다음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촬영에 협조해 주시면 진짜 좋은 마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자 우리 예, 이장님과 함께 고맙습니다. 만세를 외치겠습니다. 우리 세화 1,2 만세! 만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m happy.